천금우 태세 남선부주. 네가 아비라 부른 자의 표식을 확인해라. 그 자가 곧 배민이라. 그자를 죽여라. 이모렌 크리스티아니 크리스투스 인노첸스 파트리. 와씨, 신부님이 너무 아름답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최근 파묘로 오컬트 장르 최초 천만 감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장재현 감독. 장편 데뷔작부터 최근작까지 그의 작품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작품의 순서는 장재현의 오컬트 세계관이 통합되는 유니버스 구축을 기원하며 메인 빌런의 급을 기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몇 바람. 먼저 메인 빌런의 급이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파묘입니다. 파묘! 존재 자체만으로 재앙을 가져오는 대악마 마르베스나 불로불사의 존재인 미륵 김재석에 비하면 일개 음양사의 저주를 받아 오니가 된 일본의 장수는 급이 좀 낮은 것 같긴 하죠.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미스터리 호러에서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크리처물로 변하는 독특한 스토리에 뭐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뭐 냄새 안 나? 아이씨, 숨긴다고 숨겼는데 딱 걸렸네. 자, 선수들 입장하세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페이퍼 무비의 성격까지 갖추고 시작이 좋네. 독특한 사운드 트랙까지 너무 잘 어울려서 오컬트 장르 중 가장 높은 관객수를 자랑했던 곡성을 뛰어넘어 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김고은의 말 그대로 신들린 듯한 연기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도깨비 신부였던 지은탁이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이번엔 일본 도깨비랑 싸우게 됐네요. 도깨비 불 나왔을 때 입으로 불어서 껐다면 그래도 여기서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감독이 활임역으로 김고은 배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감독의 전작 사바하에 출연했던 박정민 배우가 절친인 김고은 배우에게 거절하지 말고 꼭 하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출연을 결정한 김고은 배우는 실제 무속인을 선생으로 모시고 몸짓, 춤 사위, 표정 등 구세 전반적인 과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진짜 전문가다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그녀는 심지어 무속인의 집에까지 찾아가 함께 밥도 먹고 생활하며 무속인의 모든 것을 카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최민식 배우는 저러다 진짜 도차리 깔고 영화판 떠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화림이라는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1919년 14세의 나이로 3.1운동에 참여하고 193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독립운동가 이화림님이 모델이라고 하네요. LA로 갈 때 굳이 일본인 아니라고 밝히기도 하고 3.1절을 뜻하는 0301 넘버의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빗줄이다. 난 직관이다. 풍수사 호환 김상덕이다. 평소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최민식 배우는 감독의 전작들이 너무 훌륭해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육신이 활동을 끝내면 흙이 되고 땅이 된다. 그 땅을 밟으며 살고 죽고 또 태어나면서 계속 돌고 돈다. 특히 상덕의 땅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와 닿았다고 하네요. 상덕 역시 실존 인물인 독립운동가 김상덕님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매국노를 척결한 반민특위 위원장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던 분이시죠. 극중 상덕의 차 번호는 0815 광복절을 의미합니다. 전군
출정하라. 명량과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에 맞서 싸우던 민식 형님. 이번엔 일본의 오니와 싸우게 됐습니다. 무덤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다니.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는 동전인 걸 생각하면 감독의 이스터 에그인가 싶었죠. 원래는 주로 1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는데 바닥에 3개 묻혀 잘 보이지 않아 100원짜리로 바꾼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흙을 먹는 게 진짜 개간지인데 소품팀에서 콩가루와 오레오, 칙촉 등을 섞어 만든 맛있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나랑 같이 칼춤 쳐줄 망나니가 필요하거든요. 할게요, 망나니. 칼춤 줄게요. 더 글로리에서 동은의 칼춤을 도와주더니 화림의 진짜 칼춤까지 도와주게 된 이도연 배우. 감독은 MG 무당의 제자 봉길은 무조건 신인에게 맡길 생각이었고 이도연 배우를 일찌감치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파묘 제작이 늦어지고 있을 때 더 글로리로 떡상한 이도연 배우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고 합니다. 봉길 역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죠.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를 헤어스타일까지 비슷하게 오마주했습니다. 아고 다 이거 못 먹어. 아유, 언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 한번 지식하면 되는 거죠. 언제나 믿고 보는 유해진 형님. 감독의 전작 사바하에서 그러했듯이 문어 옥토퍼스 문어스님 은근 밝힙니다. 6천원짜리 성이네요. 6천원짜리. 나 뭐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요? 억지로 먹는 거야. 맛있으니까. 무거운 영화에 잔잔한 개그 코드를 넣어주는 역할인 듯 한데요. 나 지금 바빠요. 나 교회 사람들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 여기 엄마. 이 장면은 마치 타짜를 오마주한 것 같네요. 돈 달라고 칩니까? 재밌자고 치는 거죠. 아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근 역시 실존 인물을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고영근님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명성황후 암살 사건에 가담한 조선인 우범선을 일본까지 찾아가 단죄한 인물이죠. 영근이 운영하는 의열 장의사는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서 따왔고 운구차 번호는 1945. 우리나라가 광복한 해입니다. 흙이다. 그리고 나무다. 음양오행에 대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는 주연이 4명인 이유와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속인인 화림과 봉길이 음양, 풍수사와 장의사인 상덕과 연근이 오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주인공의 역할과 관계가 음양오행에 따라 균형감 있고 조화롭게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술, 그것의 상극은 물에 젖은 나무다. 또한 4명의 주인공은 각자 사방신에 대한 모습을 투영시켰는데요. 묘지를 보러 간 일행들의 옷을 보면 연근은 파란색 점퍼를 입었고 호안 김상덕이다. 상덕은 머리가 흰색이고 호가 호안, 즉 호랑이 눈입니다. 좌청룡 고영근, 우백호 김상덕이라고 볼 수 있고 화림은 붉은 가죽코트, 봉길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남주작 이화림, 북현무 윤봉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새 뭐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 밖에도 화림의 친구 오광심과 박자해 역시 독립운동가의 이름이고 보국사는 나라를 지킨다는 뜻. 여기 주지스님 본명이 원봉스님이십니다. 원봉스님은 의열단장 김원봉을 의미합니다. 부친께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더군요. 나라를 팔아먹은. 반대로 친일파 집안인 박지용 어머니의 이름은 실제 친일파 배정자와 같고 아버지 박종수는 을사오적 박재순을 연상케 합니다. 박지용 역시 을사오적의 일원인 이지용과 같은 이름이네요. 분명히 기순애라는 스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참 특이하네요. 일본의 승려인 기순애는 일본어로 키츠네, 여우를 뜻합니다. 쇠말뚝을 제거하던 철혈단은 쇠와 피의 모티브와 어울리게 지은 이름인데 알고 보니 상하이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와 같은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포스터의 글씨체는 2020년 한글날에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김좌진 장군 서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감독님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태어날 손주놈이 밟고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이 영화 오컬트의 탈을 쓴 항일 영화가 아닐런지. 감독은 어린 시절 이장하는 걸 우연히 보고 관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관에 대해 패티시까지 있다고 하는 감독은 이 영화를 위해 장례 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하며 10여 차례 이장에 참여했고 장의사, 풍수사,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게 리얼리티를 위해 CG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음산한 묘는 CG 없이 실제 거대한 오픈 세트를 만들었고 마치 CG 같은 도깨비 불은 크레인에 실제로 불을 붙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훌륭한 배우들에게 블루스크린을 보며 연기하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여우는 좀 티가 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면에 깔리는 기묘한 음악은 김태성 음악감독이 일본 승려가 경문을 외는 것을 직접 녹음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바하 때는 티벳까지 찾아가 밀교 음악의 대가와 승려의 목소리를 녹음해 오기도 했죠. 훌륭한 영화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묫자리를 잘못 써서 후손들에게 불운이 닥친다는 묫바람. 묫바람이 일어났다고 여겨져 묘를 이장하거나 화장을 진행하는 것을 파묘라고 합니다. 하관이여! 고인에게 놀라지 말라고 예절을 지킨다는 의미로 파묘! 파묘! 파묘 과정에서 실제로 외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우가 밤에 허리를 끊었다고. 여우가 굴을 파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묘지를 파헤쳐 유골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 묘지와 여우는 상극이라고 하는데요. 묘의 여우는 상극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는 어느 정도 낭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객과 동물인 여우가 굴을 파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묘지를 다 파서 유골을 꺼낼 정도로 굴을 팔 수 있는 피지컬은 안 된다고 하네요. 대살굿을 해보죠. 굿이랑 이장이랑 동시에 하는 거지. 화림이 펼치는 대살굿의 원래 명칭은 타살굿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지방에서 행해진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굿으로 타살군웅굿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감독은 무속신앙에서 동물을 대신 바치는 행위를 대살이라고 불러서 대살굿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하네요. 불교신화에 나오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수미산. 수미산 사방에 있다는 네 대륙 중 인간들이 사는 땅을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소름이 쫙 돋았던 장면인데 이 뱀은 일본에 전승되는 요괴인 누레온나로 최대 300m나 되는 긴 몸으로 사람을 휘감아 잡아먹는 뱀 요괴라고 합니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 요괴가 한국의 묘지에 있는 이유는 평범한 뱀이 박근선의 관에 들어갔다가 그 밑에 오니의 요기에 의해 누레온나가 된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 돼지띠 일꾼들 그 다섯 명이 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때 이장하고 나서 많이 좀 아프다 그러네. 누레온나를 죽이고도 동티 정도로 끝난 이유는 이 인부가 돼지띠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뱀의 천적으로 유명하고 12지에서도 뱀띠는 음양오행상으로 불, 돼지띠는 물로 분류되어 서로 상극으로 친다고 합니다. When the wind blows the cradle. 이 자장가는 Rock by Baby라는 마더 구스 곡입니다. 달콤한 멜로디에 비해 가사가 좀 무서운데요. 바람이 불면 요람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요람도 아기도 떨어진다는 내용은 아기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암시합니다. 악귀의 상태로 병실에 온 박근현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죠. 아무 원한 없어도 근처에만 가도 다 죽이는 게 일본 귀신이에요. 전반부를 담당하는 악령 박근현은 한국의 귀신답게 원한을 가진 가족들만 노립니다. 관에서 빠져나갈 때 화림이 쓰러지긴 하지만 이건 공격했다기보다 강한 음기에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텔에 있는 손자에 빙의했을 때도 같은 공간에 있는 상덕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기츠네가 돌아온 것이었겠다.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국어로 다시 한번 여우가 밤에 허리를 끊었다고. 친절하게 최종 빌런을 암시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을 악지에 첩장해버린 기순의 무라야마 준지에게도 원한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신의 며느리이자 박지용의 어머니와 춤 한 바퀴 돌려주는 박근현. 이는 매국노 이완용이 며느리와 치정 관계였다는 설과 일본 영화 복수는 나의 것 나라야마 부시코에서도 묘사되는 시 아버지와 며느리의 치정 관계를 보고 느낀 외색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치정 관계였던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인 박지용의 고모가 아닌 며느리에게 복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박근현 악령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고 주변 사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거의 굶주리고 앙상한 걸귀 같은 모습이더니 식구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며 이것저것 먹기 시작하더니 신수가 환해졌습니다. 막판에 증손자까지 죽이러 갔을 때는 때깔 고운 한복도 입고 말끔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첩장이다. 실제 명당으로 일컬어지는 곳의 묘지 밑에 좋은 기운을 받고자 남이 몰래 묻는 첩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묘지기 작업을 한 흔적이 뚜렷하옵니다. 영화 명당을 보면 안동 김씨들이 조선 왕릉의 조상들을 몰래 묻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첩장이다. 명당이면 몰래 묻을만 한데 악지에 첩장이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니까 상덕이 놀라는 것이죠. 찹쌀이 좀 있을까요? 무속 신앙에서 찹쌀은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고 말피지. 말의 피는 도깨비가 싫어하는 것들 중 하나라는 관련 설화가 있습니다. 오니에게 죽임을 당한 보살이 봉길의 배를 밟는 것은 이들을 깨우기 위한 보살의 선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영근에게 갔다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봉길에게 가서 깨우는 것이죠. 상덕이 보살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하네요. 내 옷은 어디서? 내 옷은 어디냐고? 내 옷. 불교식 상례 중에 착복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자에게 부처의 옷을 입혀 추한 모습을 가리고 정화시켜 편히 잠들라는 의미로 시신에 겉옷을 입히는 예식인데요. 보살이 원한을 가진 채 가고 싶지 않으니 봉길에게 옷을 입혀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깨비 불을 보고 주마등을 겪는 묘벤저스 멤버들. 상덕과 화림의 환상은 영화에 공개되지 않은 과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게 이들의 과거를 담은 프리퀄이 나온다는 떡밥이길 바라는 건 장재영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저뿐 아니라 전작 검은 사제들, 사바하의 세계관과 통합해 구마사제, 목사, 풍수사, 장의사, 무당까지 모두 나오는 장재현 유니버스가 구축되길 바라는 관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감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도깨비 놀이나 한번 하자. 도깨비 놀이는 제주도 전통 치병구신 영감놀이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도깨비가 좋아한다고 전해지는 음식을 준비해 사람에게 빙의한 도깨비를 꼬드기는 구신데요. 성수를 뿌리며 마귀를 고통스럽게 쫓아내는 서양의 구마의식과는 좀 다르네요. 누구여라? 사투리로 대화를 이끌어내다가 빨리 말해, 시벌놈. 화림이 갑작스럽게 쌍욕을 박아버리는 건 실제 온이를 대면해본 화림이 한국의 귀신과는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귀신이다. 아무 관련 없어도 그냥 죽인다고. 근처만 가도 다 죽인다고. 일본 민담에 나오는 원령은 원한의 직결체라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는 묘사가 많다고 합니다. 주온이나 링을 봐도 일본 귀신은 괜한 사람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걸 볼 수 있죠. 이 새끼 문신을 피해갔네. 몸에 경문을 적는 건 일본 설화인 뒤없는 호이치에서 따온 설정입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무당인 화림이 일본의 설화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뒤없는 호이치에서는 원혼으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이 영화에서는 방어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목적이 다르긴 합니다. 몸에 적힌 경문은 대표적인 불교 경전인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봉길의 병실에 닭을 준비한 것은 만일의 경우 봉길 대신 닭으로 목숨을 대신하려는 대수대명 의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한 사람에게 반대로 화를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니에 맞서는 인물의 절박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얘 안 죽였으면 좋겠다. 그럼 니는 교촌 잘 먹으면서 왜 그러는데? 단순한 개그성 대사가 아닌 아기 무당인 자해와는 다른 베테랑 무당 광심의 정신력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아유토마쿠와오 소나에테오르크. 일본 전국시대 오바 노부나가가 나가라 강에서 잡힌 은어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고 그에 가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참외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이 즐겨봤던 만화 음양사에 은어와 참외가 자주 나오는 걸 보고 다이묘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여겨져 설정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참외로 직역되는 마쿠와는 사실 참외류의 모과종이고 현재 일본에는 거의 생산되지 않아 일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화림 역시 마쿠와는 뭔지 몰라서 당황했다가 아유, 준비 심하스.
은어라는 말은 알아듣고 은어만 준비했습니다. 시모베니 나르크. 원한이 없어도 인간이라면 다 죽이는 오니가 상덕에게만은 회유를 시도합니다. 너 같이 하자. 이를 두고 파묘할 때 상덕이 땅에 동전을 던진 것을 자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인식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의 장수가 이순신이 그려진 100원짜리를 공물로, 전에도 말했지만 100원짜리를 던진 것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바꾼 설정이고 이순신 장군 얼굴이 보이는 건 완전 우연입니다. 미국 LA의 박지용의 저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신화 빌라스라는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LA의 야자수 해변은 사실 제주도 해변도로였던 것이죠. 미국 병원 장면은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촬영했습니다. 383417, 1283189, 위도와 경도. 이 좌표는 고성의 향로봉에서 북쪽으로 약 900m 떨어진 민통선 안쪽이라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실제 풍수사들에게 일본 음양사가 조선에 나쁜 짓을 한다면 어디에 하겠냐고 물었는데 모두 다 똑같은 곳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일본어로 읊을 때 어감이 좋지 않아서 위치를 살짝 바꿨다고 합니다. 이 묘는 경남 양산시 대운산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촬영할 때 무속 자문이자 화림의 할머니 역을 맡은 고춘자님이 주변 산을 다니며 혹시 모를 애군을 미리 방비했다고 하네요. 소나무로 둘러싸인 음산한 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도예관광 힐링촌 부지에 700여 평의 오픈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삼면이 나무로 둘러싸인 땅을 만들기 위해 소나무 수십 그루를 심고 흙에 3가지 선별에 깔아두는 등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고된 작업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다 원상복귀되어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용이 묵고 있는 호텔은 한화호텔 더 플라자입니다. 이 호텔 자리가 좋네. 실제로 세종대로와 광화문,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최고의 명당이라 평가받는 곳이라고 하네요. 오니 역을 맡은 배우는 키 220.8cm로 한국 최장신 2위를 자랑하는 전 농구선수 출신 김병호 배우입니다. 여담으로 최장신 1위는 하승진 선수입니다. 또 여담으로 김병호 배우는 90년생으로 김연아 선수와 생년월일이 같다고 하네요. 실제 손으로 최민식 형님 얼굴을 쓰다듬었고 최민식 배우를 본뜬 더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사무라이처럼 걷는 방법을 안무가와 함께 연습하고 은어를 먹는 장면은 쫀득이를 씹으며 연습했다고 하네요. 이 은어는 미술팀이 젤리로 만든 소품이라고 합니다. 군청 직원의 관용차에 강원도가 아닌 경상남도 로고가 그려진 건 오게티입니다. 500만 돌파 기념으로 나온 이 포스터는 X에 공개되어 화제가 된 팬아트를 모티브로 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반도 지도를 형상화했고 상덕의 옷 단추로 독도를 표현한 걸 알 수 있죠. 여담으로 이 영화는 가을이 배경이라 2021년 가을부터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1년 늦어져 2022년 가을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목의 촬영 감독은 김성수 감독의 소개로 함께 작업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의 봄 촬영이 예정보다 늦게 끝나는 것도 촬영이 미뤄진 이유 중 하나였죠. 이목의 촬영 감독은 연달아 두 편의 천만 영화를 촬영하셨네요. 사람들은 말했다. 그때 그곳을 바로 죽였어야 한다고. 이어지는 영화는 사바하입니다. 굳이 급을 나누자면 김재석이 불로 불사의 미륵이라고는 하지만 대항마 마르베스보다는 급이 낮다고 여겨집니다. 사바하는 불교 천수경에 나오는 용어로 진어 끝에 붙여 그 내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아멘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에도 염소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다. 금화의 첫 번째 컷은 거의 움직임이 없지만 뭔지 모르게 묘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편집 감독의 아이디어로 고속으로 찍은 촬영본을 리와인드로 거꾸로 돌려 사용했습니다. 2010년 뽀뽀뽀로 연예계 데뷔한 이재인 배우는 오디션에 합격해 이 영화에 캐스팅됐는데요.
감독이 이재윤 배우를 뽑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목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날 우리 집에 나와 같이 귀신이 태어났다. 또한 실제 강원도 태백시가 고향이라 강원도 억양이 묻어있는 말투가 좋았다고 하네요. 금화의 집은 강원도에 오픈세트를 지으려 했으나 강원도 촬영이 너무 추워서 남쪽으로 내려가 남원에 오픈세트를 지었습니다. 집 앞 뒤로 마당과 울타리 그리고 나뭇가지 심어서 만들었는데요. 길이 너무 좁아 1톤 트럭밖에 못 들어가서 작은 나무를 심은 후 나뭇가지를 덧붙여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금화의 집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미술감독이 열일해서 세트를 만든 덕에 외부 장면과 전혀 튀지 않고 실제 이곳에 있는 집처럼 편집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화의 할머니가 이단에 빠져있다는 설정으로 기독교적인 느낌의 소품들과 무속적인 부적이나 팥, 쌀이나무 같은 걸 섞어 어지럽게 세팅해 밀도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나오는 마을 전경. 이곳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밖에서 대기 중인 축산병원의 의사들은 소가 떼죽음 당하는 현상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의미로 동물 전염병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세팅했습니다. 이 소들은 대여섯 마리만 준비해 수의과 교수님이 안전하게 재워서 찍은 후 CG로 복붙해서 여러 마리로 만들었습니다. 김금순 배우는 이 장면 리허설을 하다가 발목을 겹질러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샷에 살풀이 장면은 자문을 구했던 실제 무속인을 급하게 섭외해 촬영하고 얼굴이 나오는 장면만 김금순 배우가 다리에 기부스를 한 채 촬영했습니다. 풀샷의 대역이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얼굴에 분장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평양 지역에서는 피 묻은 미나리를 씹으며 구슬한다는 걸 영화적 설정으로 재해석해서 분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슬할 때 오방색을 많이 사용하고 무속인은 흰 옷을 주로 입는데요. 미술감독의 아이디어로 음산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려한 색을 자제하고 무당도 검은 옷으로 세팅했습니다. 이 영화에 안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감독은 전혀 연관성이 없이 안개가 낀다는 설정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미술감독의 아이디어로 개죽을 끓이는 솥을 배치해 연기를 안개의 느낌으로 활용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보호하는 듯 접근하지 못하게 다리를 무는 뱀. 뱀이 여러 종류에서 여러 가지 상징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해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반면 성스러운 수호신의 의미를 갖기도 해서 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장정진은 감독의 아들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 꼬마가 아들은 아니고요. 아역 배우입니다. 이 모든 이단 사진들은 전부 연출해서 만든 사진들입니다. 국내 유일 저희 연구소만이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박웅재는 사입니다. 사이다, 사이다. 이곳은 동대문의 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수녀 3, 4명이 항의하고 있다는 설정이었는데 이곳을 발견하고 판을 키워 대규모 시위로 바꿨습니다. 구형 BMW를 타고 나타난 박 목사. 계란값이 얼마나 이해하지만 진짜. 아, 내 버버리. 아, 또 샀어. 목사이면서 담배를 피고 BMW를 타며 명품 코트를 입는 건 종교인을 풍자하거나 비꼬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독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직자 역시 인간이기에 그들이 갖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문어스님 은근 밝힙니다. 이후에 나올 문어스님이 고급지게 네스프레소를 먹고 아이맥을 사용하며 6천원짜리 성이네요. 6천원짜리 성의 표시에 민감한 건 역시 같은 의도라고 합니다. 한밤중에도 열심히 이단을 파헤치는 박 목사. 박 목사의 사무실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창 밖의 풍경은 CG로 합성한 컷이고요. 박 목사와 극동 종교문제연구소는 상봉동에 있는 실제 종교문제연구소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취재차 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실제 고요셉 같은 존도사님과 심권사님 같은 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 실제 단체를 모티브로 하긴 했지만 실제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진 않는다고 합니다. 올 겨울 휴가 북해수로 한번 갑시다. 에? 각자. 이 대사는 이정재 배우가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이 도로 옆에 바리케이트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전부 지웠습니다. 강원도 이정표는 CG로 만들었고요. 강원도에 접어들자마자 피어나는 안개 역시 CG입니다. 이곳은 사실 천안입니다. 사슴 문양 역시 실제 그린 게 아니고 CG로 심은 것입니다. 연꽃은 아주 고귀한 꽃이죠.
실내 미술을 정말 무섭도록 잘한 것 같은데요. 장군 탱화가 너무 잘 보여 감독이 가려져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발을 달아 한 겹 뒤에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고요샘 역의 이다윗 배우. 요샘 역을 다윗이 맡았네요. 막 자극적인 게 있어야 돼. 센 거. 막 선정적인 거. 이때 대사 사이 오디오가 빌 때 밖에 차가 지나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런 감독의 보이지 않는 디테일은 영화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 내부를 세트에서 촬영할 때 창밖에 전봇대가 지나가는 것도 인물의 대사 사이 마가 낄 때 지나가도록 세팅했습니다. 아이씨 이거 장르 나오고 대사와 대사 사이 짧은 틈에 보조 출연자가 지나가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딱 보면 모르냐? 난 오려만 알았다. 이렇게 롱테이크 씬에서도 오디오가 빌 때 놓치지 않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도록 설정하는 디테일. 작다? 끼켜야 중학생도 안 되겠는데. 이 장면 뒤에 사실 금화와 할아버지가 이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서 금화가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엮인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해가 떨어져 너무 어두워져서 그 컷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리 범법 행위나 교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약을 팔아제끼는 박목사. 이곳은 강원 도청에서 촬영했습니다. 원탁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평창 올림픽 때문에 도청이 너무 바빠서 밤에만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창밖에 조명을 설치해 밤을 낮으로 바꿨습니다. 선배, 장사 냄새가 너무 나요. 목사님 후배가 스님이라니. 이곳은 하월 곡동에 있는 진각사입니다. 당시 진성규 배우는 영화 극한 직업을 촬영하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비니를 쓴 채 촬영했습니다. 너희 쪽 종단 집행부에서도 압력을 넣을 명분이 생긴다. 빙고. 이 대사는 진성규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나중에 총무스님 역의 차순배 배우도 똑같은 애드리브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동방교인 거군요. 빙고. 두 배우가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같은 애드리브를 했다고 합니다. 광목님께서 찾아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한과 철진이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구름에 달이 가리워지는 컷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비밀이 밝혀질 때쯤엔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는 컷을 사용했죠. 저는 실패작입니다. 나한의 초반 씬은 의도적으로 측면 얼굴을 사용하고 철진은 정면 얼굴을 사용해 나한이라는 존재를 더 미스터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사실 정면 컷도 찍긴 했는데 너무 추워서 코가 빨개져 있었다고 하네요. 지국님, 죽으십시오. 나한이라는 이름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의 아라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머리를 탈색한 건 일본 영화 악인에서 츠마부키 사토시의 이미지를 참고했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이재인 배우가 직접 녹음하고 변조했습니다. 팥이라고? 네, 굴다리 사체에서요. 여긴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의 빈 교실을 영월 경찰서로 꾸몄습니다. 시체 옆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프로페셔널처럼 보이기 위한 감독의 연출입니다. 김철진. 이정재 배우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지국천왕 김철진의 캐릭터는 차가운 푸른색으로 설정했습니다. 레미콘 트럭 역시 힘들게 파란색을 차단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원래 자갈이 우르르 쏟아지는 간접적인 공포를 주려고 했었는데요. 이 자갈들이 비 온 뒤에 얼어 있어서 펌프로 밀어도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 귀신을 설정하고 1차원적인 공포 씬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우, 지렸다. 자갈 쏟아지는 것 따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네요. 철진 뒤에 유리창에 손자국이 스르륵 사라지는 건 거의 눈치챈 사람이 없는 감독의 디테일입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지왕이에요. 스님이면서 교수임을 감안해 교수 연구실의 리얼리티를 살렸는데요. 이런 탱화 옆에 감독이 떡하니 칫솔 치약과 생수병을 갖다 놓았습니다. 미술 감독이 진심으로 화내며 빼자고 했지만 감독님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문을 따는 동안 잠깐의 틈을 채우기 위해 이정재 배우가 스스로 장갑을 떨어뜨리고 줍는 연기를 추가했습니다.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입니다. 지국천왕의 눈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살짝 움직입니다. 감독이 숨겨놓은 깨알 같은 디테일인데요. 너무 짧아서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감독은 좀 더 길게 보여줄 걸 후회했다고 하네요. 악귀를 잡는 악신이라...
탱화 옆에 비밀 통로로 가는 문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감독은 실제로 미륵을 모시는 단체를 취재하기 위해 조감독과 부부 행세를 하며 잠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미륵 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 사진 뒤에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런 밀실로 가는 문을 설정했다고 하네요. 또한 왠지 모르게 그 문 뒤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느낌을 살려 향이 피어진 방에 나한이 누워있다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시죠. 네가 들어가야지. 스스로 본인의 얼굴을 비춰 긴장을 풀어주는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감독은 이 장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웃음기 싹 빼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편집할 때 이 컷을 보고 좀 더 코믹한 설정을 만들걸 하는 후회를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장면 뒤에 방문에 자물쇠를 부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술 감독은 금화의 공간 앞 개장으로 만들어진 복도와 연결되는 컨셉으로 이곳의 구조를 보여주는 복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 장면이 편집되면서 잘 보이지 않게 돼 아쉬웠다고 합니다. 방벽을 둘러싼 사천왕 그림들, 악귀였던 이들이 부처를 만나고 사천왕이 되는 과정을 그린 이 그림들은 미술팀이 자료를 참고하여 새롭게 그린 그림입니다. 감독은 사실 이 씬을 화려하지 않게 담담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 감독이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로우 앵글 달리로 찍을 생각을 하고 미리 원형 레일까지 대여해놨다고 하네요. 지국천왕 그림에서 철진으로 연결시켜 이 사람이 지국천왕임을 보여줍니다. 눈이 마주치자 인사를 하는 건 박정민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제 짐승은 날개를 달고 다시 태어나리라. 이 장면은 놀랍게도 더미가 아닌 지승현 배우가 직접 연기한 컷입니다. 와이어를 메고 목이 꺾이는 연기까지 실제로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철진의 정면 얼굴과 나한의 측면 얼굴을 사용했다면 철진의 과업을 나한이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얼굴 정면 컷을 사용했습니다. 김철진 자료. 이 씬은 원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을 한 번에 주기 위해 사람이 많은 서울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전작인 검은 사제들에서 영적인 공간 바로 앞에 인간적인 공간을 배치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이곳은 사실 속초 시청입니다. 원래 저 먼 곳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CG로 산을 심었다고 하네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원래 나한이 방긋 웃어준다는 설정이었는데 박정민 배우가 분위기도 잡으면서 웃어준다는 게 왠지 어려워서 애매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할머니가 옷을 벗고 있다는 설정은 없었는데 이주실 배우가 스스로 이 정도는 해야 더 사이코 같다며 옷을 벗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 그것의 울음소리가 공포스러웠다면 사람 울음소리는 아니지. 이 장면부터는 한이 담긴 듯 턱을 푼 울음소리로 설정해서 다음 장면에 나한의 감정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화장했어? 권사님 여기 스님이신데. 아니야, 잘 어울려. 이 씬에도 원래 코믹한 설정은 없었는데요. 콘티 작가의 아이디어로 한 컷 찍기는 했지만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리액션도 찍지 않았는데 편집할 때 보니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느낌이 좋아서 결국 사용했다고 하네요. 뱀의 눈을 보지 마라. 감독이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누워서 대들보를 보면 어두워 거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악한 사람이 보면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을 토대로 설정한 씬입니다. 이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세트 천장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 귀신들은 전부 실제 사람들이 와이어를 달고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나은아, 일어나야지.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느낌으로 꿈에서 깬 후에도 천장으로 올라가는 귀신을 설정했습니다. 그것과 금화가 태어난 다음 해인 2000년 7월 20일 김풍사에 의해 쓰여진 항마경. 7월 20일은 감독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 무너씨. 아, 왜 바다가 안 오고 산에 사냐. 원래 이곳에 있는 절이 아닌데 CG로 계단 위에 통째로 심어 만들었습니다. 차가 다니네.
이곳은 오대산의 상원사입니다. 정말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추운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 겁나 추운 표정입니다. 소년수들을 위한 빵과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감독이 김천 소년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원래는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소년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2시간 강의와 빵과 우유를 기증하고 소년교도소를 취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이제부터 미스터리물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야외 길은 강원도 철원에서 촬영했고 차 안은 세트에서 촬영한 후 창 밖을 합성했습니다. 안경에 비친 밖의 풍경도 CG로 심은 컷입니다. 정말 어딘가에 진짜가 있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남아공 선교 중에 아내와 두 살 난 아들, 갓 태어난 딸까지 죽임을 당한 신실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 이 가족을 총으로 쏜 무슬림 아이가 한 말은 충격적입니다. 신의 뜻이라. 이 이야기는 감독이 NGO 단체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선교사의 친구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박 목사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후에 장작 작가가 그린 프리퀄 웹툰이 공개됐는데요. 이 웹툰을 보면 박 목사가 과거 남아공에서의 일을 악몽으로 꾸는 장면과 선교 중에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 연구소 앞에서 시위하던 아가페 수녀원에서 돈을 버는 방식과 아니 빨리 저 모세 재림교 기사부터 먼저 마무리하시고 박 목사가 조사하던 모세계의 교주까지 시위에 참가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이 영화의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웹툰이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박 목사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절실히 믿지만 원망하며 진리를 간구한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대신 한번 만나러 보려고 신이 됐다는데. 감독은 독실한 기독교인,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의 감사 기도보다 고난 속에 고통받는 자가 하는 원망과 간구의 기도가 더 값지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는 교도소장 사무실에서 대화한다는 설정이었는데 나한이 자동차 정비 공인것과 연결지어 실습장으로 장소를 바꿨다고 하네요. 여기 4명의 소년수들을 극진히 후원하셨습니다. 복선으로 깔아놓은 이 사진의 가장 오른쪽 그분의 얼굴을 햇빛으로 교묘히 가려놓았습니다. 금화의 방에 쥐는 놀랍게도 실제 쥐입니다. 연기를 잘해서 한 번에 오케이가 났다고 하네요.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보통 실제 종교인이 진언을 읊을 때 상당히 가벼운 톤으로 외운다고 합니다. 감독이 가볍지 않게 기도하듯 외워달라는 주문을 해서 박정민 배우가 무겁게 중얼거리는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목소리부터 먹고 들어가서 감독이 대만족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전에 할머니가 성경책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낮에 보이는 뒷마당이 유일한 컷이었는데 삭제돼서 미술 감독은 상당히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이 목소리는 실제 이재인 배우의 목소리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나에게 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새까지 조종해가며 나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전부 다 CG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로 오라는 듯 열리는 문 밖으로 보이는 창고로 가는 길. 이 개들은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반가워하며 짖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꼬리를 흔들고 있죠. 그것이 하는 말은 개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과 나에게 오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어로 읊은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기다렸던 사람을 만났다는 의미로 이 장면에 털이 벗겨진다는 설정이었는데 좀 더 나중에 금화의 초경에 맞추어 극적으로 벗겨진다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감독은 나한이 항상 추워한다는 설정을 하고 박정민 배우에게 연기 주문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대사 역시 춥다는 말이었죠. 이 장면은 전부 실제 사람들이 매달려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리가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거울을 본다는 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서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사슴들은 전부 다 CG입니다. 김재석이 만든 사슴 동산 녹야원.
인도 사르나트에 실제 존재하는 불교의 성지를 모티브로 만든 곳입니다. 이곳은 사실 수원에 있는 바울 기도원입니다. 이곳의 눈은 전부 가짜 눈을 세팅했습니다. 이후에 김동수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어디서 났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 미리 천으로 덮여있는 차를 이곳에 세팅해놨다고 합니다. 동수의 의상과 헤어는 옴 진리교 아사하라 쇼코를 모티브로 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독은 그런 게 아닌 상상 속의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설정해놓고 보니 좀 비슷하게 느껴지긴 했다고 하네요. 사슴은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약한 동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십장생 중 하나인 동물로 불로 불사를 상징해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김풍사의 불사를 향한 욕망을 알 수 있죠. 사슴은 불로장생이라는데 왜 이리 연약할까요? 수의학과 교수가 잘 재운 후 딸기잼을 바르고 촬영했습니다. 이곳은 영월 만항제 야생화 쉼터입니다. 김동수의 이미지를 수직으로 설정하고 앙상하지만 나무가 수직으로 솟아있는 이 숲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 역시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김재석을 신격화해 모시고 있다는 제단을 설정하고 불교적인 이미지와 첨단 의료기기를 동시에 배치해 조금은 억지스러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미술 감독은 제단 앞 탱화 말고도 가구와 파티션의 패턴, 경전 등의 불교적인 소품까지 신경을 정말 많이 썼는데 영화에서는 포커스 아웃되면서 표현이 잘 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하네요. 코끼리? 코끼리를 키운다고? 그린 매트를 깔아놓고 찍은 후 대공원에서 찍어온 코끼리를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인물의 시선을 잡기 위해 삽을 세워놓고 배우들은 삽 머리를 보며 연기했다고 하네요. 코끼리는 불교적인 이미지가 강한 동물인데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왕비가 코끼리 나오는 꿈을 꿨다고 하죠. 이때 지나가는 정비공은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선수입니다. 감독의 절친으로 사심이 담긴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힌트로 정비소 외경에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전부 인간의 욕망과 집착의 표현일 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게 악인 거죠. 불교에선 악이 존재하지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욕망과 집착이 악이라는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되는 이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충템파 역은 일본의 국민 배우 타나카 미인이 맡았습니다. 일본인 같은 느낌이 나면 안 되고 영어를 또 너무 잘하면 안 돼서 연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 캐릭터는 티벳의 실존하는 예언가 내충 쿠텐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이 씬은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있는 그대로 찍었습니다. He's Maitreya. 사실 이 불상은 미륵불이 아니라 다른 불상이라고 합니다. I saw his beautiful 12 fingers. 이곳은 경주의 풍력 발전소 바람의 언덕입니다. I delivered the oracle. 실존 인물 내충 쿠텐이 신을 받아 예언한다는 고증을 한 후 설정했습니다. 금화의 초경에 맞춰 탈피를 시작하는 그것. 전신의 모든 털이 전부 벗겨지는 걸 찍고 싶었지만 팔에 털 분장을 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신에 털이 벗겨지는 걸 찍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네요. 팔에서 떨어지는 털들은 스태프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 야간 풀샷은 강원도 원주의 야경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은 이 컷은 춘천이라고 하네요. 사실은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거리였는데 이 길에 트리와 알전구를 전부 세팅해 성탄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 마태복음 2장 16절. 이 성경 구절이 이 영화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1899년 김재석이 영월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100년 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99년 종말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사라고 합니다. 999를 거꾸로 하면 666이 된다는 것도 억측입니다.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 때가 됐다는 듯 땅을 파서 꺼낸 건 라이터입니다. 전부 81줄이에요 숫자가. 목사님 이거 주민등록번호였어요. 주민번호 뒷자리에 328은 영월의 지역 넘버입니다. 영월에서 태어난 99년생의 여자아이들 81마군. 99년에서 9와 9를 곱하면 81이 나온다는 건 감독이 생각한 게 아닌 우연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악을 행하려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대사는 시편 59편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박 목사가 쓸쓸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었고 감독이 잘 아는 목사님께 부탁드려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찬송가를 만들어주는 대신 본인의 이름을 영화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성함이 한웅재입니다. 그렇게 박 목사의 이름은 박웅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찬송가는 쓰여지지 않았는데요. 한 목사님도 영화를 보고 시편의 성경 구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깨어 살펴주소서.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더 간절히 진짜를 찾아다니는 박 목사의 심경을 담았습니다. 나한을 바라보는 까마귀의 눈. 자세히 보면 나한이 걸어가는 게 눈에 비쳐 있습니다. 까마귀를 세트로 데려와 눈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후 합성했습니다. 헛간 안에는 털이 다 벗겨진 그것이 동생이 준 옷을 걸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역을 위해 이재인 배우는 실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초고에는 탈피한 그것의 외모를 완전 괴물처럼 막 팔이 6개라는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판타지로 가는 것 같아 손가락이 6개인 정도로만 설정을 순화시켰습니다. 그것의 모습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후드를 걸친 하얀 사탄을 레퍼런스로 만들었고 부처님을 그린 탱화에 있는 비슷한 느낌으로 옷을 걸쳤는데요. 의상은 또 크리스마스 느낌을 살짝 담아 제작했습니다. 밖에서 나오는 입김은 실제 추워서 나온 입김이고 헛간 안으로 들어간 후 세트에서 촬영한 컷의 입김은 전부 CG입니다. 실제 헛간의 느낌인 것처럼 차가운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제 온 것이냐, 아야. 너무 오래 걸렸구나. 이 컷을 자세히 보면 얼굴 색이 싹 빠지는데요. 나한이 받은 충격을 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수인을 맺는 건 나한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 기독교인이었다면 천사의 모습을 설정했을 텐데요. 짧은 시간에 나한을 설득하기 위한 부처 코스프레를 하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수인은 지혜를 뜻하는 전법 륜인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인은 심우 외인으로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얼굴에 핏줄이 들락날락 하는 건 CG입니다. 차라리 동물을 만드는 게 쉽지 이렇게 실사 얼굴에 핏줄을 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짜장. 급기야 나한의 아킬레스 건인 엄마의 자장가를 시전하는 그것. 그것이 부르는 입과 엄마가 부르는 입이 비슷한 건 편집 감독이 알아서 찾아 넣어줬다고 하네요. 네가 아비라 부르는 자의 표식을 확인해라. 그 자가 곧 뱀이니라. 그 자를 죽여라. 세 번째 수인은 항마 촉지인으로 사악한 무리를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코끼리의 눈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김동수. 이 씬부터 하얀 옷을 입지 않고 달라진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술 감독은 동수가 없애려 하는 그것의 헛간과 모시는 코끼리의 축사에 몇 가지 공통적인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비슷한 마감대로 벽을 만들고 나무 판자로 막혀 빛이 들지 않는 창문과 그늘막과 비슷한 패브릭 등을 널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이미지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너 이금은 어떻게 했어? 금화는 지금 나한의 차 뒷좌석에 실려있는 상태입니다. 제인을 누군가 볼 수 있게 버스 정거장에 내려놓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너희 전부 김지성한테 속은 거야. 감독이 원래 시나리오를 쓸 때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하는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이정재 배우가 시나리오를 보고 해석한 이 감정과 강한 연기를 보자마자 아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아버지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 연기는 촬영 전날 감독이 블레이드2에 나오는 노망역의 루크 고스의 연기를 레퍼런스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갑시다. 보여줄 게 있어요. 창고에서 샷건을 꺼내는 김동수. 창고 안의 태극기는 옛날부터 독립운동을 했다는 설정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종교활동은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독립운동가들이 종교를 창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모이니까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명이 많이 늙었네. 조상경 의상 감독이 만든 옷입니다. 털옷을 만들어 왔길래 감독은 처음 보고 이게 뭐지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허물을 벗고 새로운 허물을 입는 느낌으로 이 옷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털이 벗겨지고 동수는 털을 입는다는 느낌도 담았습니다. 주님 목소리 들리네. 군대나 가야지. 이 대사는 이다잇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영화 촬영 후 곧 군대를 가야 하는 심경을 담았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 나오는 군인들은 나한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나한의 주변에 군인들이 많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군인에게 살생 내국이라. 입 닥쳐.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지만 나한 역시 동수에게 희생된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런 군인들의 행군을 보고 웃는 동수. 늙지 않는 등불이라 용이 뱀됐네. 그것과 같은 6개의 손가락을 가진 동수. 그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그것과 공통적으로 가진 특별함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판의 미로처럼 판타지 같은 괴물을 만들 순 없어서 실제 존재하는 병인 다지증으로 설정했습니다. 난 등불이다. 시간을 이겼다. 이때 흐르는 눈물은 콘티에 없던 유지태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입니다. 사실 영화가 개봉했을 때 유지태 배우가 등장하는 순간 얼추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감독은 아무도 모르는 배우가 나왔다면 반전이 더 효과적이었겠지만 유지태의 아우라를 통해 늙지 않는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모티브로 불완전하게 태어난 그것과 대비되도록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유지태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제자여, 뱀의 발을 잡으라. 난 너에게 여기서 죽을 수 있지 않다. 말을 참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그것이 나한에게 건네줬던 라이터. 동수가 신이라면서 겨우 샷건 하나 들고 그것을 처리하러 간다는 설정과 맞물려 그것의 무기는 초라한 라이터로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더 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만들려 했었는데 그러면 아우라가 떨어지는 것 같아 섭리를 받아들이듯 웃으며 죽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매의 다리를 갉아먹고 일찍 태어났다는 그것. 감독은 금화가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가출을 하거나 해서 집을 떠나 그것과 멀어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나한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 집에 붙잡아두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CG팀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건 좀 달랐는데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것에게는 탯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 동생의 다리를 먹었다는 설정이죠. 또한 그것이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저런 거는 금방 죽는다. 예쁘게 태어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잘 키우면 사천왕에게 일찍 죽음을 당할 테니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관객의 시선은 보통 말하는 사람에게 쏠리기 때문에 박목사의 얼굴에 시선이 가도록 의도적으로 나한을 어둡게 하고 박목사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나한을 편히 재운다는 의미로 자장가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다고 하네요. 본인의 옷을 덮어주는 박목사.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한에게 옷을 벗어줬던 김재석과 대비시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인간답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슬픈 사람에게 아무 목적 없이 옷을 덮어주는 게 진짜 성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미 십자에서 쫓는 12형상이라는 게 있어. 그 존재가 지금 서울 한복판 한 아이의 몸속에 숨어있다. 이어지는 영화는 메인 빌런이 무려 대악마 순수 우리밀로 만든 이탈리안 피자 같은 영화 검은 사제들입니다. 한예종 출신인 감독이 본인의 졸업작품인 단편영화 2014년작 12번째 보조사제를 장편화한 작품인데요. 500만 명이 넘는 관객수를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숨어 질병, 기근, 전쟁 등 재앙을 일으키는 12형상의 군주 마르베스. 마르베스가 72 악마 중 5위에 해당한다고 하니 장재현 유니버스가 구축이 된다면 바알이나 파이몬, 벨리알쯤은 최종 빌런으로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Davvero? Loro esistono in questo mondo? I 12 spiriti maligni? Intendo quelle 12 manifestazioni. 사바에서 나오는 인서트 컷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달이 구름에 가리워지는 컷을 사용했네요. 12형상은 한국의 자축 인묘 진사가 아니고 감독이 가상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perché loro stanno nascosti? 이 두 분은 사실 배우가 아닌 그냥 일반인입니다. 감독은 이 신을 찍으면서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처럼 나오면 어쩌나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네요. Mi hanno riferito che una delle 12 manifestazioni è stata accertata in Corea. 차에서 어떤 짐승이 빠져나옵니다. 이 짐승은 돼지인데요. 사실 진짜 돼지로 3시간을 노력했지만 자꾸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인트로 시퀀스. 영화에 나오는 용어들이 관객에게 낯설 수 있으니 시작하자마자 등장 인물과 연결시켜 친절하게도 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오프닝 시퀀스는 최부재가 김신부와 함께 일하기 전 구마에 대해 공부한다는 설정을 이미지화해서 강동원 배우를 바로 등장시키려 했었는데 결국 실루엣으로만 보여주고 CG를 만들어 대체하게 됐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도 찍긴 했습니다만 공부한 내용을 오프닝 시퀀스에 담으면서 삭제했습니다. 김범신 베드로 신부라고 신학교 시절부터 다들 소위 꼴통이라고. 이 신은 대구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서 바닥에 가짜 눈을 다 깔고 눈을 뿌리며 촬영했습니다. 주교실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과거부터 선교사와 신부들이 가져온 성화와 성물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여러 소품을 제작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부마 증세를 보였습니다. 감독은 전개상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주교실에서의 대화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친절하게도 한 번에 소개하려 했습니다. 간단하게 심리치료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손종학 배우가 입은 몬시뇰 복장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몬시뇰은 교황의 명예전속사제로 확정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입니다.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신부님. 이상한 소리들이 다 들려서. 뽀시래기 시절의 박소담 배우. 기존의 이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신인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순수한 여고생과 악마의 모습이 동시에 나와야 하는 영신을 마치 빈 그릇 같은 캐릭터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부마자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박소담 배우는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신아. 그런데 그 고통받고 있다는 여고생이 차가 장애인 주차 라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장관급의 높으신 양반 차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그 설정은 삭제했습니다.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각종 언어에 능통하고 용감하고 대범해야 하며 지혜롭고 강한 체력까지 가져야 한다는 보조사제. 지덕체네, 지덕체. 7학년 최준호와 같아. 아니, 각종 언어에 능통하고 대범하고 체력까지 좋은 사람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수많은 여성분들을 당장이라도 개종시켜버릴 만한 미모. 눈이 유독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 반짝이는 눈은 CG가 아니랍니다. 학생 목록에는 주소가 용인시 처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집은 어디고? 용인 수지입니다. 라고 하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구마에 참여하는 성직자들은 모두 호랑이띠라고 하는데요. 최준호 부제와 김범신 신부 그리고 정기범 신부까지 이름을 호랑이 이미지와 연결시켜 지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반가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순하지순한 강아지라고 하네요. 수사님도 호랑이띠시면 6, 2... 나 7사 범디다. 실제 나이는 71년생으로 67년생 김윤석 배우보다 4살 어린데요. 2021년 영화 범죄도시 2를 마지막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담으로 강동원 배우는 81년생으로 감독과 동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 초반 서로 나이를 모를 때 매번 동원씨 감독님 부르기 어색하니 차라리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이해합니다. 박수사 8의 반점은 최부재가 이제부터 겪어야 할 일에 대한 깨알 같은 디테일입니다. 박수사, 문 좀 열어봐. 야, 얼굴 좀 보자. 어?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씨발 진짜 빨리 안 열어요? 어, 이 새끼가 어디서 선생님 앞에서 욕을 하고. 야, 이 씨발 놈아 학생 놈 새끼야. 어린 최부재는 극비수사에서 김윤석 아들로 나왔던 이효재 배우입니다. 이후 가려진 시간에서도 강동원 배우의 아역으로 나오기도 하죠.
본인의 방에 있는데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는데요. 보통 구마 예식에 관련된 영화는 차가운 느낌이 많은데 감독은 이 영화가 끈적한 느낌이 나길 원해서 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실제 신학생들의 기숙사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해서 세트를 제작했는데요. 촬영이 용이하도록 실제보다 좀 더 크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창밖에서 보는 이곳은 실제 신학교의 기숙사 건물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실제 가톨릭 대학교의 성당입니다. 이 빛을 찍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촬영했다고 하네요. 한편 최부재의 방을 지켜보고 있는 까마귀. 실제 3년간 훈련받은 까마귀를 비싸게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그 까마귀가 와이어를 부리로 쪼아 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결국 CG로 만들어야 했다고 하네요. 깨진 안경은 구마 예식을 하다 영신에게 맞았다는 설정입니다. 정신적 차려! 이 신을 찍으면서 박수담 배우는 김인석 배우의 눈빛에 실제로 압도됐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아우라에 눌려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표정은 실제 겁먹은 표정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어쩌면 숨어있는 연쇄 살인범을 잡아야 하는 두 형사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살인마가 숨을 곳이라면 무서운 폐가나 한적한 시골길 또는 폐공장이 아닌 사람이 가장 북적이는 곳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파들 틈에 숨어있는 그놈을 잡으러 가는 검은 옷의 두 남자가 키 이미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돼지는요? 박수사 돼지. 이 장면 이후 안토니오가 식당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었고 최부재가 삼겹살을 보며 설마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 돼지의 이름은 돈돈이라고 합니다. 돈돈이를 맡기며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걔가 막 매운 거 먹으면 막 설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장실도 막 알아서 잘 왔다 갔다 하고. 끌려나가는 돈돈이의 기가 막힌 연기. 사실은 말을 정말 드럽게 안 들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시킬 때는 항상 마카로니 뻥튀기로 유인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누구랑 같이 가는 거냐? 이때 김신부가 부르는 노래는 병인 순교자의 노래라는 아주 오래된 성가입니다. 이 방문은 원래 당겨서 열어야 하는 문이었는데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문을 제작해 달았습니다. NG가 나면 문을 수리해서 다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찾다고 하네요. 이곳은 대구 동성로 거리입니다. 감독이 번화가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창밖에 어두운 건물 사이에 검은 옷을 입은 신부님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왠지 저 신부님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때 상상 속에 일어났던 일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최부재가 대호라는 의미로 얼굴에서 호랑이 그림 컷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영주 무당역의 정아담 배우. 독립영화계에서는 유명한 배우인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신이 들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아우라를 뿜어냈다고 하네요. 이 소머리는 소품으로 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3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다고 하는데요. 이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이렇게 뛰는 정아담 배우가 정말 대단하네요. 박소담 배우가 직접 이곳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혼자 편하게 누워 있는 게 미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실제 명동 한 복판에 있는 골목을 찾아 세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최부재 쪽은 중심가가 보이는 밝은 쪽에, 김신부를 어두운 그늘 쪽에 배치하고 조명 역시 최부재를 밝히고 김신부는 더 어둡게 세팅했습니다. 이 컷은 실제로 때렸다고 하는데요. 김윤석 배우가 하도 많이 때려봐서 안 아프게 때리는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강동원 배우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하네요. 이 옥상 방과 방으로 가는 계단 역시 전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딸을 사람들 눈을 피해 숨겨놓는 느낌으로 안 쓰는 수선집의 창고에서 짐을 빼내고 급하게 만든 공간이라는 설정입니다. 더 좁고 초라해 보이도록 벽에 선반을 달았다고 하네요. 우도도 안 되고 뱀이야. 제천법사와 김신부의 만남이 상당히 유니크한데요. 프로와 프로가 만나 바통 터치하는 느낌이네요.
감독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풀이나 천도제와 구마 예식이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구마 예식의 종과 구세 방울, 보조 무당과 부재, 장르는 다르지만 음악을 사용한다는 점과 갖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 등의 착안에 이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부재와 마주친 영주무당. 사실은 원래 지나치는 장면이었는데 정하단 배우가 참치형을 보고 흠칫 놀란 표정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도 하... 세례명이 뭐야? 아가토입니다. 세례명으로 잘 쓰이는 이름은 아니지만 79대 교황 성 아가토 역시 구마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좋은 거 좀 사오지. 강동원 배우는 성찬 의식을 실수 없이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신부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신 후 잔을 닦는 동작 역시 그렇게 나온 디테일이죠. 특히 라틴어 연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안 쓰는 언어인 줄 알고 나서 부담은 조금 줄었으나 유럽의 누군가는 알 수도 있으니 말하고 듣고를 무한 반복해서 외웠다고 하네요. 여자 분비물. 십자가를 그리며 막 뿌리는 건 애드리브입니다. 거 밑에 살짝 발라. 진짜 치약을 바르면 더 괴로웠겠죠? 사실 니베아 크림을 발랐습니다. 숙주를 죽이고 남자 몸속으로 숨으려다 실패했어. 창밖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수술을 했다는 설정으로 삭발을 했습니다. 이 신을 찍기 위해 분장실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다고 하네요. 박소담 배우는 머리를 밀기 전날은 울었는데 막상 삭발을 하는 날은 새로운 역할에 설레기도 해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돼지에게 주는 박 교수. 그동안 많은 돼지를 만나왔다는 설정입니다. 월광 듬뿍 받고 창밖의 풍경과 다른 전부 CG입니다. 야, 꼼꼼하게 잘 뿌려. 네가 살 길이다. 엑소시즘을 주제로 한 영화는 침대를 막 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린 띄울 수 없어서 못으로 박아뒀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온, 아락세스, 아락투, 유카. 이 주문은 고대의 강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구마 관련 외국 논문에 이 강 이름을 기도문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동원 배우는 바로 이때 코 밑에 니베아를 닦아냅니다. 냄새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설정도 있지만 이때 지우지 않으면 뒤에 나올 중요한 장면에도 계속 바르고 있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세니키아 컴파니아랑 너 걸리켓게. 아우 깜짝이야. CG로 눈동자를 지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 눈떠라 부르는 소리 있도다입니다. 교회 음악의 선구자인 바흐의 음악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이때 창을 열고 찍을까 고민을 했지만 CG컷이 너무 많아져서 닫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외래 종인가? 뭐가 이렇게 커? 이 커다란 벌레들은 전부 CG로 만들었는데요. 다섯 종류 이상의 벌레를 디자인해서 만들었는데 대충 전부 바퀴벌레쯤으로 보여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네요. 투명 의치를 착용한 채 연기했습니다. 이 혀는 놀랍게도 박수담 배우 본인의 실제 혀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더 길어 보이더라고 하네요. 요단강 성수를 준비하자 긴장한 듯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령. 원래는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운다는 설정이었고 배우가 그 이상한 언어를 열심히 외우려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멸하라 사령이다. 입천장에 호수를 대고 피를 뿌린 후 CG를 입혀 피의 양을 더 늘렸습니다. 영신의 몸에서 뛰쳐나온 뱀. 이 뱀은 실제 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CG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김신부가 악당인 것 같은 상황. 처음엔 김신부 눈동자까지 CG로 지울 생각이었는데 그건 너무 간 것 같아 눈동자는 살렸습니다. 걸려들었다는 듯 다시 정체를 드러내는 악령. 이 장면은 어떻게 일어나야 임팩트가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뒤로 뒤집을까, 거꾸로 돌려버릴까, 살벌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박소담 배우의 표정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손목이 묶여있으니 팔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박소담 배우는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편할 줄 알았고 실제로 2-3일은 좀 할만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어깨와 팔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트에서 이 씬만 한 달을 찍었다고 하네요. 다리가 길어서 넘어지는 것도 오래 걸리는 참치형입니다. 명동 거리에 상가들이 10시가 넘으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사례비를 드리고 2시간 정도 불을 더 켜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이곳은 대구 동성로에서 그나마 한가한 새벽 시간에 찍었습니다. 영대를 차고 있는 최부재. 하지만 사실 이건 NG인데요. 영대를 빼고 재촬영할까 고민도 했지만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상처와 피는 CG로 그려 넣었습니다. 동물 학대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이 씬은 영대를 빼고 촬영했네요. 놀랍게도 이 미성은 강동원 배우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아니 목소리마저 맑고 투명해 버리는 건 이건 반칙 아니냐고. 이 곡은 빅팀의 파스칼리 라우데스라는 곡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라틴어 전래 곡들 중 하나인데요. 부활절의 불리우는 희생에 대한 시라고 합니다. 두 배우가 한글로 가사를 적어서 외우고 또 외웠다고 하네요. 이때 깔리는 오르간 소리는 3년의 제작 기간에 걸쳐 만든 국내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했습니다. 이 엄청난 악기를 영화 전반적인 음악의 중심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최종 보스가 본인의 정체를 밝힙니다. 지옥의 대의장 마르베스는 박소담 배우가 아닌 다른 분이 4시간에 걸친 특수 분장을 한 후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꼭 잡고 있을게요. 죽지도 못하고 마르베스를 잡고 있던 영신. 거기서 나와라.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가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베스를 몸에 담고 흑화해버린 돈돈이. 그런데 귀여워. 영신. 이거 다 했다. 이 대사는 김윤석 배우가 진심을 가득 담아 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박소담 배우는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걸 NG가 나면 안 되니까 꾹 참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최부재를 못 가게 막아야 하니까 강동원 배우보다 큰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돼지는 가짜 돼지입니다. 강동원 배우가 직접 흔들고 있는 컷이라고 하네요. 아따 잘 뛴다. 실제 강동원 배우는 학교 다닐 때도 달리기는 전교 1등이었다고 하는데요. 하긴 다리 기럭지부터 반칙이니까. 이 도로는 안양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찍었습니다. 일산 파주만 갑니다. 각각 한강다리 좀 빨리 가주세요. 일산 파주만 간다더니 바로 한강으로 달려가는 택시기사. 여긴 강남 방향에서 올라온 동호대교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주말에 밤새 가로등을 켜달라고 한 뒤 촬영했습니다. 이곳으로 온다는 설정을 위해 이전 사고 씬에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 깨알 같은 디테일. 문이 열리지 않자 반대편으로 내리는 최부재를 덮치는 차량. 택시 기사가 가까스로 그를 구해냅니다. 일산 파주만 간다더니 거동이 수상한 신부의 한강 다리로 가자는 느닷없는 요구를 들어주고 마르베스가 타고 있음에도 아무 탈 없이 동호대교에 도착했으며 최부재를 택시 밖으로 유인해 죽이려는 걸 구해준 택시기사. 과연 그의 진짜 정체는 그저 택시기사였을까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김신부의 기도신과 교차 편집된 걸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얼굴의 CG는 원래 계획엔 없었는데 CG팀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성 아가토가 화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착안해 얼굴이 타 들어가는 듯한 CG를 입혔습니다. 이때 자세히 보면 영신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데요. 당시 여러 추측이 난무했는데 희망적으로 끝내기 위한 감독의 연출이었다고 하네요.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열린 결말이 되고 말았네요. 이때 지나가는 벌레와 비틀거리는 발걸음, 그리고 마지막의 한숨과 이 표정 때문에 최부재가 악령에 씌운 것이 아니냐, 2탄이 나올 것 같다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감독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강가의 벌레는 그냥 지나가던 물방개가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하네요. 악령에 씌웠다면 이 묵주를 다시 집어들진 않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